안녕하세요, 몽순아입니다. 불맛을 입힌 차별화된 맛과 다양한 라인업을 앞세워 냉장 햄 시장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동원 F&B의 프리미엄 직화 햄 브랜드 그릴리 그릴리 부어스트 3종을 소개합니다. 직접 개발한 시즈닝의 순두육을 12시간 에이징 후 강한 불에 구워 진한 불맛 풍미와 육즙이 가득한 동원 그릴리 크럼 부어스트, 초리조 부어스트, 랭거 부어스트를 소개합니다. 250도씨 오븐에서 한 번, 500도씨 직화 그릴에서 한 번 더 구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육즙을 가득 품은 소시지입니다. 정통 수제풍의 프리미엄 소시지에 칼집이 송송 들어가 있고 소포장해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. 캠핑, 파티에서 즐겨 먹던 프리미엄 소시지를 가정에서도 직접 즐겨보세요. 랭거 부어스트의 랭거는 독일어로 더 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돼지고기 함량이 92.7%이고 국산 정제소금을 사용했습니다. 나트륨 함량이 적은 편이라 짜지 않은 프리미엄 소시지입니다. 초리조 부어스트에서의 초리조는 붉은색과 매콤한 맛을 특징으로 하는 스페인의 대표적인 소시지입니다. 돼지고기 함량이 94.34%입니다. 크럼 부어스트의 크럼은 독일어로 굽어진, 커브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돼지고기 함량이 93.61%입니다. 오븐에서 한번 직화 그릴에서 한번 구웠기 때문에 간편하게 익혀서 드시면 됩니다. 전자레인지 700W 기준 전용 용기에 담아서 2분 30초간 데워서 드시면 됩니다. 겉파 속촉의 에어프라이어 조리법은 180도 예열 후 제품을 넣고 8분간 조리하시면 되고요. 숨겨진 맛을 원하신다면 워터프라잉 조리법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. 프라이팬 1cm 정도 물을 붓고 센 불에 8분 조리를 하시고 더 감칠맛을 원하신다면 기름을 둘러 노릇하게 15초간 조리하시면 됩니다. 저는 겉바 속촉의 식감을 위해서 에어프라이어에 조리를 했습니다. 불향을 가득 품은 돼지고기의 함량이 높아서 식감이 아주 좋고요. 육즙을 가득 품고 있는 소시지입니다.